첩첩산중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콩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보니까 홀가분하지요. 햇콩이 나오면 어머니는 광에서 맷돌을 꺼냈습니다. 조그만 해서부터 이거 맷돌 가르라 하니까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갈기 싫어가지고. 콩물을 끓여 두부를 만드는 날이면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밥상 위는 콩으로 가득했지요. 살다 보니 거칠고 투박했던 그 맛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야, 맛있다. 아우, 옛날 맛 나네, 언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맛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옛날 엄마가 해주던 그 맛. 아름다운 명산들이 즐비한 고장 강원도 정선군. 구름도 넘지 못하는 높은 산기슭에도 마을이 생겨났는데요. 그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니. 아니에요. 우리 사이가 온다 했는데. 괜히 일이 할 게 많으면서도 아들 기다리느라고 일이 안 돼요. 집에 와야지 이제 일손이 잡히지. 네, 항상. 자식들이 오는 날이면 반가움과 불안함에 마음을 졸입니다. 기다리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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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아 고생했다. 누구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사위. 우리 손자, 손녀, 딸.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 우리 장남 아들. 얼른 들어가. 아니, 안 했어. 아들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이거는. 한 번 더 해봐야 돼, 이거. 여자 더 넣어. 그건 놔두고. 물을 좀 많은데 씻어야지. 자식들이 모두 모인 뒤에야 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맨날 마음이 부자예요, 우리 자식 때문에. 예. 뭐 돈만 많아서 부자 아니고 새끼가 좀 마음이 항상 부자예요. 좋아요. 올 김장에는 150포기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김장은 가족들의 연말 행사입니다. 배추에 넣을 김치 속을 만드는데요. 어머니가 김치 양념에 무언가를 부습니다. 사골이에요. 누르지 않고 사각사각하다 그래요. 늦게까지 두고 먹어도.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게 넣는 게 좋다 그래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안 가져갔을 때.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 배추를 버무릴 차례인데요. 올해부턴 손자 손녀도 김장을 돕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지 말고 바짝 이렇게 지라. 제법 야무진 손녀. 속도에 치중한 손자는 고모에게 딱 걸렸습니다. 다시 하세요. 양념을 넣고 이렇게 한번 쓱 문질러서 손바닥 잘한다. 하얗게 하면 안 되니까 양념 이렇게 넣어줘. 쏙쏙쏙. 개인 지도를 받고 나니 금세 나아졌죠. 이제 이렇게 넣었으니까. 뭐니 뭐니 해도 김장의 백미는 즉석에서 싸주는 속쌈. 아, 원래 꼭꼭 찍어. 원래 김치할 때 먹는 거예요. 맛있어 어때? 맛있어. 꽉꽉 씹어.
어떤데요? 어디가 더 먼지? 다 같이 둘러앉아 김치 속을 넣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배추들이 맛있는 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비지찌개입니다. 국물살이니까 좀 자주 해먹는 편이지. 두부도 하고 두부도 먹고 비지가 있어서 그냥 끓여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부를 하면은 끓여 먹어요. 맛있다고. 김장 날에는 자식들을 위해 특별히 비지찌개를 끓인다는데요. 고소한 비지찌개에 시큼한 묵은 김치로 간을 맞추고 손두부도 넣어줍니다. 콩은 버릴 게 없어요. 그죠? 다 먹어요, 콩은. 두부를 만든 뒤 버리기 아까워 끓였던 비지찌개는 세상살이에 마음 다칠 때면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음식이 됐습니다. 안 해두면은 간질이 걸려요. 두부를 해 먹어도 그렇고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두부를 먹으면 걸려요.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데 비지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비지찌개. 좀 많이 퍼주세요. 아유, 많이 퍼다 많이 먹어라. 아유, 고맙습니다. 야, 비지 봐라 이거. 김치 싸먹는 거야. 네? 김치 싸먹는 거야. 아, 맛있겠다. 야, 맛있어. 아우, 옛날 맛 나네, 언니. 많이, 많이. 근데 가을 김장 철 때쯤 되면 항상 이 생각이 나. 아, 이거 먹던 생각이. 이제 와서 이렇게 김장하면서 이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야, 언니. 아우. 보쌈보다 비지찌개 먹느라 정신없는 모습. 잘 먹네? 어머니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잘 먹으니까 좋죠. 아주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죠. 이 마을에서는 대부분 콩을 재배하는데요. 척박한 정선에서 콩은 중요한 소득원이자 부족한 식탁을 채워주는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찬바람 부는 초겨울, 마을에서는 마지막 콩 수확이 한창입니다. 서리태, 서리태. 서리태요? 서리태가 어떤 콩인데요? 어디다 쓰는 콩인데요? 밥 해먹고, 콩장에 해먹고 이러는 거예요. 아. 서리를 마저 먹는 거라고. 아. 겨울에 서리. 검은 콩의 속살이 푸른 빛을 띠는 것이 서리태입니다. 통작이라고, 통작. 통작이에요? 잘 됐어. 기분 좋으시겠어요, 통작이라서. 내 깔도 뭐 기분이 좋아. 이거 누구 건데요, 그러면? 내 그래도 기분이 좋지. 길었던 올 한 해 농사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밭에 내려가 콩대를 꺾어오는 어르신. 500원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불 위에 콩대를 올려 굽기 시작합니다. 간식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마을 아이들과 얼굴에 그을음 묻혀가며 콩을 구워먹던 기억은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이거 새파랗게 익었다요. 맛있죠? 잘? 그 전에 이거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는 구워 먹고 그랬죠. 먹을 게 없으니까. 머리 싹 다 꾸먹고. 무밭에 무, 그래. 무 뽑아갖고 이빨로 싹싹 깔고 먹고 그죠. 먹어도 맛있고.
그 맛은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정선에서는 늘 부족했던 쌀 대신 콩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콩을 수확하는 계절이면 마을 곳곳에서는 두부를 만드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밑돌이 한 200년 됐을 거야. 오래됐어요.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이거 두매처럼 두꺼웠는데 자꾸 안 먹으니까 많이 쓰니까 그전에 시할머니가 쓰시다가 이제 또 시어머니 쓰시다가 이제 내가 며느리가 3대, 4대 이렇게 쓰는 거 썼지. 콩을 갈다 보면 종종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큰일 났다, 일은 났다. 맷돌 중식이가 빠졌어. 빠졌네. 이 저 밑으로 눌려서 빠지는 거예요. 와, 중식이 박아야 되는데. 이걸 박아야 돼, 거꾸로 놓고. 됐어. 사고 터졌어. 윗짝과 아랫짝을 연결하는 축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박으면 돼. 우리 여깨는 망치가 어디서 나왔지? 맷돌과 50년 지기인 할머니는 금세 중석을 박아넣습니다. 확 놓으면 또 내려가. 그러니까요. 저를 이렇게 하다가 구멍이 맞게. 밥만 먹고 해야지. 다시 돌아가는 맷돌. 200년의 시간이 담긴 콩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그 위로 콩물을 부어줍니다. 순두부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그래서 먹으려고. 콩물이 익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물 안 깨도 된다고?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천주머니에 넣고 물을 짜주면 보들보들 고소한 비지가 나옵니다. 요즘에 들기름 넣고 김치 한 거 넣고 막 이래갖고 볶아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는데. 먹어봐. 엄청 맛있어. 걸러낸 콩물에 간수를 부자 순식간에 순두부가 됩니다. 요거 봐요. 얼마나 예쁘나. 물기 많은 순두부를 두부 틀에 붓고 무거운 곳으로 눌러 30분가량 물을 빼주면 비로소 두부가 완성됩니다. 찰랑찰랑하잖아. 잘 됐다. 두껍다. 어우, 잘 됐다. 잘 됐다, 노란 게. 맛있다, 고소한 게, 그치? 맛있어요. 잡숴봐. 고소죠? 잘 됐어요? 잘 된 거야. 고생엔 보람 있어요. 노란 게 얼마나 잘 됐나. 남아있던 콩물을 조심조심 들고 오는데요. 뭘 만드는 걸까요? 콩갱이 만드는 거예요. 콩갱이요? 네. 콩갱이가 뭔데요? 콩 끓여서 이제 순두부처럼 김치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니 이거 안 하더라고요. 생크림 같던 콩물이 하얗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구름 같다고. 너무 깨끗하죠. 콩갱이국을 끓일 땐 주의사항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앉았다가 올라왔다 하면 비상이 걸려요. 아니, 앞을 못 떠나요? 이게 너무 홀딱 다 넘어가 버려.
딴 일도 못 하겠네요, 이거 하는 거. 어휴, 안 되죠. 이거 할 때는 안 돼요. 이거 할 때는 아무것도 네. 이거 할 때는 꼼짝도 못 해요. 불 앞을 지키고 있다가 콩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이렇게 찬물을 부어줘야 한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콩물이 모두 넘친다네요. 김치, 요거 쓸어가지고 넣어. 요거 쪽쪽 쓸어서. 물에 씻어낸 갓김치는 잘게 썰어줍니다. 보통 정선 분들이 갓김치를 잘 잡수더라고. 난 처음에 이거 와가지고 시집 오니 저 갓김치를 시퍼런 걸 먹어서 좀 못 마신가 이랬댔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먹어. 습관이 돼가지고. 정선에서는 갓김치 빠진 콩갱이국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데요. 콩갱이국은 어떤 맛일까요? 근데 갓김치가 요거는 비지까지 먹는 거예요. 네, 콩탕은 비지까지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순두부처럼 살살 돼서. 갓김치를 넣고 살짝 뜸을 들여주면 정선 사람들 추억의 음식인 콩갱이국이 완성됩니다. 아이, 뭐 많이 만들었습니까? 냄새나고 왔는데 뭐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잘 만들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잡수 것 같아요. 먹을 거라 있나 모르겠네. 아유, 많이 했지 뭐 조금 할까봐. 매끼니가 걱정이던 시절 어머니의 콩갱이국 한 대접이면 금세 속이 든든해졌죠. 배고파하는 자식에게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이기 힘들었던 그때 콩갱이국에는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내가 살 때는 어떨 때는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맛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향이니까 와서 먹어보니 진짜 옛날 그 맛이네요. 진짜 옛날 엄마가 해주던 그 맛. 그리웠던 어머니의 맛을 가득 채우고 갑니다.